근현대 광주 여성사를 살펴볼 수 있는 체험길이 선을 보였습니다. 광주 양림동 일대 유적지를 잇는 이 체험길은 광주 여성 두홉길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담장 벽화 속의 이 여성. 독일 출신의 미국 간호사로 한국 이름은 서서평입니다. 일제강점기 22년 동안 광주에서 간호 선교사로 활동하며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여성 교육과 자립에도 힘을 쏟아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장례가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유일하게 가장 위대한 선교사 7인에 뽑히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교사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광주 양림동 선교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유준벨 선교 기념관과 야트막한 언덕길의 3.1운동 아리랑길. 여기에 평생을 YWCA 운동에 헌신했던 광주의 어머니 조아라 여사 기념관도 광주 여성 두옥길 코스에 포함돼 있습니다. 두옥길은 두 코스로 이어집니다. 1코스는 광주 여성 근대 교육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여정이고, 2코스 백단심 길에서는 나라의 독립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여성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옥길 이름은 54살의 나이에 숨진 서서평 선교사가 사후 유산으로 남긴 보릿살 두홉에서 따왔습니다. 양림동이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기존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아니라 여성사 관점, 성평등 관점의 이야기가 덧해질 때 어떻게 다른지 시민분들이 느끼시고. 여성가족재단은 두옥길 운영을 위해 문화해설사 16명을 배출했으며 시범 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 운영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